민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한평군수 경선 후보 재심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일 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석형 한평군수 예비 후보는 지난 19일 전남도당의 경선심사에서 배제한 것은 특정 계파 정치인을 본선에 올리기 위해 유력 후보를 배제한 것이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내일 재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김경자, 이상익 예비 후보 측도 중앙당 결정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